진짜 날씨 좋다. 까지. 근데 거긴 춥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기 이렇게 따뜻한데. 오늘은 쿠사츠 온천에 가고 있어요. 원래 계획에 없다가 이틀 전에 급하게 예약하고 지금 도쿄에서 출발해서 차로 3시간 정도 와서 점심을 먹고 있고 앞으로 1시간 정도 더 가야 돼요. 멀다 멀어. 엄청 멀어. 우와, 이 오렌지 주스 병 귀엽다. 되게 나츠카시. 나 따른다. 히레카츠 정식이 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뭔가 진짜 맛있다. 아니, 입구에서부터 그 튀김 냄새가 나는데 기름내가 안 나더라고. 진짜 고기가 누린내 하나도 안 나면서 되게 맛이 진하다. 맛있다. 지금 체크인하고 방 안내해줄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아, 멋있다. 대기장은 한밤중 오하리いただけますが. 방 너무 예쁘다. 어디로 들어갔어? 응? 방키야? 응. 이게 방키야? 이건 어디 키야? 이건 어디 키야? 진짜 옛날 전화기. 루카스 이거는... 엄마가 루카스만 할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 전화기가 있었어. 여기는 1913년에 문을 연 호텔이래요. 엄청난 역사를 가진 호텔이네요. 이제 쿠사츠 시내에 가서 유모리 오도리? 유노리 오도리? 뭐지? 그걸 볼 거예요. 유황 냄새!
4시 30분 공연을 보려고 하는데 줄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서 있어서 좀 놀랐어요.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보게 되어 있는데 빨리 들어올수록 좋은 것 같아요. 유황이야, 유황. 이거는 뭐지? 이 나무 통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커진 거지. 어, 신기하다. 물 내려가는 길이지. 아빠, 어? 이런 거 말이야? 이 초록색? 치치야, 온센 만주? 하나 사서 나눠 먹자. 안고야? 응. 어, 그러네. 두 개 사. 어, 안녕하세요. 다다이마. 방금 산 만주를 먹어보겠습니다. 세 개 살 걸 그랬어? 우와. 아까 저 위에 그 나무로 만든 게 흘러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아, 매놀이 너무 귀엽다. 어, 여기서 소바 직접 만드는 건가 봐. 카페도 엄청 옛날식이에요. 계란은 온천물에다 익히고 있어요. 우와. 계란을 여기서 바로 꺼내주나 봐요. 맛있네. 온센 타마고예요. 조그만 마을에 아기자기하게 볼거리가 많아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도쿄에서 조금 멀어서 그렇지 아이들 데리고 오기에는 하쿠네보다 쿠사츠가 훨씬 재밌고 넓지 않아서 돌아다니기도 좋은 것 같네요. 여기에서는 커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되게 운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온천하고 나와서 여기서 커피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커피 기계도 있고 여기 카페 옆에 오면은 이렇게 족욕탕이 있어요. 계속 걸어 다니니까 조금 추웠는데 따뜻해라. 집키. 어? 집키? 에이, 틀렸네.
온천하러 가려고 유카타로 갈아입었어요. 루카스 이따 만나. 아빠랑 잘 씻고 와. 후야 후야. 온천을 하고 지금 밥 먹으러 나왔어요.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다 닫았네. 이자카야에 왔어요. 곤약 고기 뭐야? 곤약. 곤약, 곤약. 나 이거 먹고 싶어. 먹어. 이거 뭐야? 고기. 네. 안 물어. 밥 먹고 나왔더니 하나비를 하고 있어요. 아, 본다 본다 본다. 쭈그렸어. 페잉. 하나비가 다 끝나고 다들 유바타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뭔가 축제 같은 분위기? 그래서 더 신나는 것 같아요. 낮에도 재밌지만 라이트업을 해놔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오미야게를 사러 가게에 들어왔어요. 여기 온센 만주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거 사려고요. 매출하고 들어왔더니 방에 이불을 다 깔아놨어요. 여기 조격하는 탕이 있어서 왔어요. 아 뜨거워. 아 시원해. 너무 뜨거워서 시원해. 너무 뜨거워서 담그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둘 3, 4, 5, 6, 7, 8, 9. 온천하고 나오면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놨고요. 바둑을 둘 수가 있어요. 루카스는 지금 아빠한테 오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재밌었다. 다음에 또 오자. 핫도그 100개인데 엄청 맛있어요. 알 눌러. 아이스. 주유소에 와서 세차를 하고 있어요.